안녕하세요. 찬영구 맛집의 캐친 트위터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게 하고 싶은데 재밌게 안 돼요. 얘가 좀 원래는 재밌는 사람인데 이게 장사하고 뭐 사업하고 이런 거랑 연관을 하니까 사람이 좀 딱딱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저 사석에서는 정말 재밌고 말도 잘하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좀 들떨어지지 않았어요, 저요. 그리고 항상 재밌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장사를 하다 보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 중에 재밌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뭐 좋으신 분들도 있고 저를 좀 괴롭히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우리가 얘기하는 뭐 JS 진상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뭐 좋으신 분들은 제가 열애를 하고 좀 JS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분들도 뭐 같은 사람으로서 제가 이렇게 뭐 뭐라 하지는 않아요. 제가 장사를 하면서 저는 누구 신분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다 그냥 손님들이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해드리고 제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자. 저는 그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다 잘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아 하면 저도 어가 되는 거고 어 하면 저도 아가 되는 겁니다. 한방 날라오면 제가 맞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제가 맞고만 있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한 방씩 때리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또 다시 소개시켜 드릴 거는 오늘은 좀 약간 번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자전거를 하다 보니까 트위터도 지금 전기 자전거가 한 세 종 정도가 나와 있고 저도 지금 매장에서 판매를 좀 해봤었고 지금 인증 관련돼가지고 전기 쪽은 좀 복잡해요. 뭐 배터리 부분, 뭐 모터 부분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인증 중이라서 이렇게 판매하는 데는 제약이 있어서 지금은 판매를 거의 안 하고 있고 또 요즘 대세가 또 대세다 보니 전기 쪽은 안 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요즘은 지금 이제 소개시켜 드릴 거는 트위터 자전거가 아닌 번외적인 자전거, 다른 메이커의 자전거를 하나 이제 제 앞에 박스가 두 개가 있는데 아주 이쁜 녀석으로 한번 그냥 잠시 쉬어가고자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저도 이 자전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건 몰라요. 저도 이제 실물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거 듣보잡이라고 그러죠. 사실 이 자전거는 듣보잡이고요. 제가 요거 검색을 조금 해보니까 원봇이라는 사에서 나온 S6 발음이 안 좋은데 S6라는 16인치 폴딩 자전거입니다. 그리고 여과 없이 또 이거 그냥 보여드리려고 박스 개봉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봉하는 영상하고 요거 좀 간단하게 조립해서 또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자전거는 기존에 모 업체에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모 업체에서 이렇게 판매를 했었던 것 같고 지금도 구매대행 사이트 몇 군데에서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지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판매가 저조한 것 같아요. 자전거는 뭐 후기들 올라온 거 보니까 자전거를 욕심내시는 분들도 있고 또 타시는 분들은 이만한 자전거 없다고 또 그렇게 써있는 글들도 봤습니다. 나쁜 얘기는 없어요. 업체 관계자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나쁜 얘기는 없고 제가 카탈로그상의 사진으로 봤을 땐 자전거 정말 이쁘고 타기 좋은 그런 자전거 같아요. 좀 부담 없이 타기에. 그래서 이번에 이 자전거는 저희 그 자전거 맛집하고 또 달리고라는 쇼핑몰이 있어요. 자전거 관련돼서 지금 오픈 준비 중인데 달리고 쇼핑몰에서 주력으로 다 판매할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또 서브에서 이 자전거를
마케팅도 하고 저도 판매할 그런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요즘 상징성이 있는 그런 자전거니까 이렇게 그냥 제가 이렇게 제 자전거 맛집 채널 구독자분들 몇 명 안 되지만 이게 정식적으로 출시되고 그러면 관심 있는 분들 좀 저렴하게 공급도 해드리고 이벤트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번외로 재미로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요거 영상은 그냥 백그라운드 뮤직 깔고 요거 지금 개봉하는 거 그런 영상으로 다 대체하겠습니다. 일단 언박싱 두 손 그냥 제품 꺼내서 조립도 상당히 간단합니다. 뭐 빨리빨리 뭐 돌아가서 잘 모르겠지만 그냥 자전거를 잘 알지 못하는 자달부 이런 분들도 그냥 클라서 타실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조립밖에 안 되니까 그냥 박스에서 꺼내서 타시면 되겠고요. 자전거 상당히 이쁘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고요. 뒤에 보시면 소바도 있고 잠깐 이 자전거를 이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이 자전거는 지금 원봇이라는 사이에서 나온 S6 16인치 폴딩 자전거가 되겠고요. 이 차체 이 프레임은 마그네슘과 합금으로 다 되어 있고 중앙부 자전거의 중심부가 이제 접어지는 그런 폴딩 방식의 전기 자전거가 되겠고 최고 속도는 아마 이게 저도 잘 이제 자세한 정보는 모르는데 25km고요. 배터리는 36V 5.2A가 들어가 있고요. 주행 가능한 거리가 70km 정도 됩니다. 모터는 250W짜리가 되고요. 배터리는 배터리 셀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LG 거로 달고 있습니다. LG 배터리가 제일 세계에서 또 제일 알아주고 제일 좋은 배터리죠. 그래서 좀 고가의 자전거들은 다 LG께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믿을 수 있으시리라고 보고요. 무게는 지금 얘가 18.8kg 약간 19kg 약간 못 미치는 18.8kg가 되겠고 타이어는 16인치 타이어가 조금 아쉽습니다. 바퀴 휠이 한 20인치 정도 되면 좀 더 안정적인 주행을 자랑하겠는데 이거는 지금 그냥 주행 성능보다는 동네에서 아주 혼잡고 다니기에 좋은 아주 귀여운 바퀴 16인치가 장착되어 있고요. 적재량은 120kg까지니까 몸무게 120kg까지 타시면 되겠고 100kg 넘어가시는 분들은 지금 살 좀 빼고 120kg라고 믿고 그러지 마시고 100kg 넘어가시는 분들은 100kg까지 좀 다운, 다이어트 하시고 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몸무게 가벼우면 가벼워질수록
거리는 더 늘어나죠. 배터리가 더 오래 가니까. 그리고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렇게 보시면 쇼가 장착되어 있으니까 좀 더, 뭐라고 그러죠? 이 안정감이 좋겠고, 승차감도 좋겠습니다. 자, 이로써 원버사의 S6 자전거, 전기자전거 아주 귀여운 보자. 저처럼 아주 귀여운 뽀짝한 요런 전기자전거 소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냥 트위터 자전거 소개하다가 번외보다 소개시켜 드리는 거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그리고 내년에 이 자전거가 정식으로 제가 이렇게 판매하거나 취급을 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벤트성으로도 해가지고 가격 저렴하게 한번 해서 일부 한 10대든 한 20대 정도는 아주 저렴하게 아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거 책정되어 있는 가격은 지금 그 정확하지는 않은데, 지금 이게 인터넷에 뒤져보면 100만원 뭐 한 이 정도 되는데, 저희가 80만원대 이렇게 공급을 해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아직 정확한 건 아니니까, 이거 판매할 그때쯤 되면 제가 이벤트를 할 거니까 그때 지금 기다려주시면 좀 더 80만원대보다 저렴하게 아마 구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선물용보다 좋을 것 같고 자동차에 싣고 다니시면서 서브용보다 타시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제 채널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하던 얘기,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이거는 3대 요소 필수적으로 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